어머. 남편. 여보세요? 어머, 어머. 지금 영통할 수 있나 봐. 휴대 시간인가? 아니, 감이가 아니라 전화 통화 감이 다 해 주신 거야. 감이 다 해 주신 거야. 내가 억지로 막 그게 한 게 아니라 영통이라도 한 번 내가 감이 할 수 영통이라도 한 번 내가 감이 할 수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 지금 막 흥분해. 물에 왜 감이란 단어가 왜 나온 거야, 언니? 아니, 저 약간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버릇없으니까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인사드려오고. 아니,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냥 늙어가는. 이런 말 있는가, 언니? 늙어가는 남자끼리. 선배님이고. 그러니까 버릇없이 영통으로 그렇게 한다고. 엄청 빨리 하고 같이 먹을 거야.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재율아, 엄마 밥 먹였어? 엄마. 일라. 재율이도 배고프지? 재율아. 칼국수 먹을래? 칼국수? 먹을래? 엄마, 아까 저 곰룡이었는데. 어? 국수 볼까? 곰룡이야. 곰룡이야? 재율이 이거 엄마가 칼국수 한번 줘볼까? 잘 먹죠, 이제? 칼국수 면 좋아하지? 뜨거워. 식어야 돼, 식어야 돼. 근데 왜 왔어, 엄마한테? 재율아, 뜨거워 조심해. 어우,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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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아뜨거. 언니, 아뜨.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삼켜. 괜찮아. 진짜 강하게 키우,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거. 성격이 그래서 되게 좋아. 웬만한 거에 잘 안 울고, 울어도 금방 끝쳐. 바로 그런 거. 왜냐면 울어봤자 뭐 달래주질 않을 건 아니까. 울음으로. 땡깡 앞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구나. 네, 근데 이제 저하고 있으면 안 그러는데 아빠나 할머니하고 있으면 그게 먹히는 거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 알아.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좀 못 배워. 반지 아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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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우. 와, 어떡해. 아니,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 어머. 아이, 반갑습니다. 눈빛 봐봐, 어머,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생겼네. 너무 심장이 떨려? 아빠. 지금 아들도 못 봤어. 그게 아니고 나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축구했던 시절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악성 한번 다시 한번 뭘 했는데 뭘 또 자꾸 오빠 뜨겁게 한번 안아주세요 오빠 뜨겁게 한번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네네 좋아 네네 좋아 아니, 아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여보. 앉으세요. 아, 우리만 먼저 먹어서 너무 미안하네. 아니요, 제가 따로 챙겨. 어머, 지금 막 심장이 뛰시나 그래도. 지금. 아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에 안정환 씨가 온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뭐, 그냥 동네. 기분이요. 아, 지금, 아니, 이런, 나 이런 모습 처음이야. 또 지금 완전. 나도 좀 처음 본다. 동네 아저씨가 온 거지, 뭐.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떤 시절이 가장 생각나요? 아니, 앉으세요. 왜, 뭐.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되게 그 근데 영통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통을 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왜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바쁘시면 아 10분 쉴 때 영통이라도 한번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영통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근데 오셨네 괜히 미안하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갑자기 지금 무릎을 꿇고 아니 진짜 네. 그럼 내가 되게 나쁜 놈으로 나와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우리 정한 오빠를. 그냥 제 지금 핸드폰 모든 배경화면이 다 시미즈 계실 때랑 요코하마 계실 때랑 예. 네. 진짜로? 그걸 왜요? 그때 언제지 마리텔인가 어디서 김주성
아우 예능을 다 보셨네 진짜. 제일 무서우셨다고. 제일 좋아하고 네. 존경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능을 다 보셨어요 정말? 나오신 거 다 봤습니다. 진짜 하나씩 썰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그때 뭐 승승장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이 마이 닫으시면서 야 승승장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이겠다 딱 하시면서 딱 클로징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와 클로징까지 아니, 아이를 언제 오래된 건 되게 오래된 거 근데 이런 거는 본인도 잘 기억 못할 때가 되게 많아 완전 진짜 좀 무서워지려고 아마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그렇지 되게 긴장하죠 아, 원래 봤었다며 이런 모습 이렇게 저는 모습 처음이에요 진짜 뭐 어디 나 엉덩이가 붕 떠 있는 거 같아 지금 네. 근데 실물 보니까 어떠세요? 아저씨인데 아, 지금 아저씨 늙어서 이제 살쪄가지고 와 진짜 아니 저는 한 번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 보면서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왜? Why? 불공평하다 왜? Why? Why? 작아졌잖아 외모 실력 이 축구인으로서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위의 경지에 계신 분이고 아니야.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현빈 그분이랑 찍은 거 보면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 아이 그때는 젊었을 때 그런 거지 지금은 아 현빈도 되게... 젊었을 때요 그때 아 나보다 버렸구나 아니 얘 약간 면 좋아해 아니 배고프지 언니 빨리 고기 좀 구워봐 아니 구워봐봐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 구워봐봐 또 들어갈 거지 아들이 똘똘해요 아 똘똘해 귀엽고 춤도 잘 추고 리완이 나오는 아빠 어디가 아니 본인 아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완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입으로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애기 이름 지을 때 환자 돌림하고 싶다 내가 얘기했었어 그리고 따님 국제학교 다니셨잖아요 저기 제자 중에 같이 수업을 들었대요 리원이랑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마주치면은 뵐 수 있으면 무조건 사인 받아라고 제가 시켰었거든요 사인 받으면 되겠다 이거 영광이지 아, 그게 아니라 내 차에 공이 있어서 내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난 안 오실 줄 알고 안 오실 줄 알고 내가 사인해서 축구 교실 거기 놓으시라고 미쳤다 미쳤어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 그 차 트럭에 공이 있지 그거 하나만 여기 제작진한테 줘서 올려줘 봐봐 이야 아니 나는 안 오실 줄 알고 아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매니저분 순간을 매니저분 갖고 오라 했거든 아니, 왜 자꾸 들어와 너 아니 아들을 아니 아들을 챙겨야지 그럼 왜 어 이거 일로 와 진짜 영광이네 아니 아니 유리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야 언니 제 유리 걸로 해줘야지 네 너무 좋겠다 아니 이게 사인펜이 이거 그거 갖다 걸어오시면 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일어나 나도 일어나야 되잖아 이거 잠깐만 일단은 아니 아들 이름으로 받을 줄 알았더니 또 아니 거기 갖다 놓으라고 저기 아마 오늘 잠 못 주무실 것 같다 신기하다 어떻게 소감이 어때요? 사인 걸 받은 소감이 왜 뭉클했던 건지 모르겠어 전 진짜 제가요? 네 왜요? 모르겠습니다 포지션이 아 저는 윙보다가 태국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태국에서 좀 쪘는데 그때는 이제 동남아에서는 좀 큰 키워가지고 포드 보라 해가지고 봤는데 와, 안 되는 거예요 서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되게 쉽게 하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아니 아, 유치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포지션 바꿔 한 6개월은 잡아야 돼 아니 그럼 정한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런 팬미팅이 또 없잖아요 야 무슨 예. 팬미팅이야 팬미팅이다 진짜. 팬미팅이지 네, 저에게는 축구 이퀄 안정환이었어요 이야 끝났다 축구 이퀄 안정환 더 열심히 해서 축구인으로서 더 높은 위치 올라가서 한번 언젠가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야 정환 오빠한테 취했네 진짜 그죠 안내님에게 취하셨어 아니 며칠 못 잘 것 같아요 아 왜 못 자요 아, 나한테 되게 잘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줄 것 같아 덕분에 지금 너무 떨려. 야 매일매일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특히나. 오늘을 위해서 좀 결혼한 것 같다. 오늘을 위해서 좀 결혼한 것 같다. 오늘을 위해 결혼한 거래.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내가 또 너무 행복하지.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네.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초대해 주셨잖아요. 초대해 주셔서 와가지고.